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금융 파트 저번에 하다 말았죠. 그래서 금융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금융하고 부동산 금융하고 이 감정평가 파트를 좀 자세히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일단은 교재로 가시면은 기본서 3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2입니다. 352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 우리가 잠깐 넘기시면은 354페이지로 가시면 354페이지 가시면은 그 저당 시장 구조가 1차 저당 시장과 2차가 있죠. 요거 1차와 2차는 이제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보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5번에 MBS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켜요. 유동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유동화시켜서. 그래서 MBS에 대한 구조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당 시장은 몇 차 시장이 있어요. 1차, 2차. 그래서 이제 이 보금자리론이에요. 차입자가 있죠. 차입자가 있어서 무주택 서민, 아파트가 이제 주택이라고 한다면, 자, 1억의 주택을 가지고 A은행한테 자금을 대출받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출자라고 하고요. 대출자라고 하고,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요.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걸 넘겨요. 그죠? 그러면 주택을 그냥 있어요.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아서 채권이 차용증 같은 거죠. 이걸 넘겨서 얘한테 넘겨버려요. 얘가 1차 대출기간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금고가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이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이 부족하죠. 그럼 이 채권을 가만히 있어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HF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그죠? 여기다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은 이 자금을 끌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 유동성 위험이 또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차 저당, 2차 대출기간이 되며, 자, 그럼 이 저당을 갖고 와서 모아놓은 달에서 저당풀이에요. 무슨 풀? 저당풀. 그 저당풀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증권화 시킵니다. 증권화 시켜서 투자자한테 팔아요. 투자자. 그럼 투자자한테 팔면은 자금을 끌어오게 되면은 이때 발행하는 증권이 MBS죠. 뭐다? MBS. 그러니까 MBS라는 거는 정확하게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됩니다. 모기지가 저당이고 백이 담보고 그 다음에 S가 증권이에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채권이잖아요. 지분이에요? 채권이에요? 부채죠. 부채. 그죠? 부채를 증권화 시키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부채금융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채금융. 부채증권이 되면서 하나의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저당 투자자가 돼요. 저당 투자자. 그럼 저당 투자자가 돼서 이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요게 MBS가 국공채 수익률, 그러니까 요게 국공채 수익률하고 거의 경쟁이에요. 그죠? 국공채는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되게 낮아요. 그러면 여기가 연 1.9% 주면은 얘가 연 한 2% 준다. 그럼 많이 주죠.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있다 볼 때 이 차입자가 저당 채권에 대한 그 이 주택에 대한 수요자입니다.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저당 시장이 돼요? 1차. 근데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 채권을 반드시 자 유동화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 있습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 유동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차입자는 2차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여기는 주택 자금의 공급시장이에요? 대출시장이에요? 대출시장이고 저당권이 형성된 시장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주택 자금의 공급시장이다.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 중에서는 어떤 게 높아야 된다 그랬죠? 1차죠.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야 되죠. 중간에 마진을 먹으니까. 그럼 대출 금리 자체가 우리가 요즘 뭐 4% 정도 이제 한다면, 자, 2차 금리하고 1차 금리 중에서는 몇 차가 높아야 된다? 1차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도 몇 차와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개론이 몇 차야? 1차죠.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1차의 비중이 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까요? 1차, 2차를 바꿔내요. 그죠? 그 정도만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게 어디로 가냐면, 자, 우리가 그 박스를 한번 가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박스가 356페이지로 가시면은, 356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하고 CMO예요. 그래서 CMO가 나온 다음에 MBB CMO가 나옵니다. 나오고, 특히 이제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조기상환위험이 원리금 수취권을 자가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이제 MBB가 초과담보를 원하는데, 자, 이건 이제 지금 초과담보가 MBB만 원하고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프린트로 해서 초과담보에서 좀 우리 깊게 가고요. 콜방어라는 얘기가 있네요. 콜방어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콜방어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냐. 아니면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좀 야매로 가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아셔야 될 게, 그, 왜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조기상환.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 조기상환이 돼버려요. 그럼 조기상환을 한다면은 조기상환 위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기상환 해버리면은 대출자가 위험하죠. 그러면 그,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자를 못 받아버려요. 그럼 이 위험을 원리금 수취권자가 지겠죠. 원리금 수취권자가.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자가 이 위험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채무불이행 할 수 있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못 갚아버리니까 이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한 위험을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거를 얘가 가만히 있어요. 얘한테 넘겼어요. 또 넘겼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려워요. MPTS라는 것은, 이거는 패스예요, 패스. 그 패스라는 거는, 자, 이 조기상환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이자가 높아져서 이자율 위험이나 이걸 다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패스는 이 지분형이에요. 이체증권인데, 자, 이거는, 자,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투자자가 다 위험하다고 하셔야 돼요. 발행기관이 위험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자, 지분형이죠. 그럼 지분형이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겼죠? 투자자. 그럼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지겠어요? 투자가 지겠죠. 그죠? 특히 이제 원리금 수취권에 대해서 조기상환 위험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지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콜방어라는 게 있어요. 콜방어. 콜방어는 뭐냐면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대출자의 방어를 의미한다. 그럼 대출자는 콜방어를 통해 만기 전 변제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차입자가 이제 조기상환하게 되면 콜이 들어와요. 그럼 얘도 조기상환을 얘한테 하라고 콜이 들어오죠. 그럼 조기상환 하는 거는 뭐냐면 만기 전 변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계약이 끝나.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방어하는 게 콜방어예요. 그래서 이 발행기간이 조기상환에 대한 무슨 걸 불러요? 콜을 부르죠. 콜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콜이잖아요. 콜 하게 되면은 그걸 그냥이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얘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이요 자기가 위험해요. 조기상환위험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조기상환위험은 지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계약이 끝나니까 투자자가 위험하죠. 그러면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위험도 높습니까?
수익도 높으니까 두 가지 다 높은 놈을 좋아하는 놈이 사겠죠. 그렇죠? 어. 근데 안 팔려서 그럼 다른 거가 나왔어요. 다른 게 나오면 MBB라는 게 나와요. 자, MBB는 지분형이 아니라 채권형 MBS로서 자, 이거는 모기지 백본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 생략이 됐죠. 저당,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담보부를 가지고 또 채권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건 지분형이에요? 채권형이에요? 그럼 넘기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러면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기고 자기가 다 보유해요. 자, 그러면은, 자, 콜방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보유하다 보니까 얘한테 조기상환 위험을 못 넘기잖아요. 그럼 얘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죠. 그러면 투자자가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가능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생각하실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요 위험은 낮아요. 수익도 낮죠. 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하고 짬뽕이 안 팔리니까 짬짜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혼합형이 나와. 그러니까 새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PTV라는 게 이제 탄생이 돼서 자 이제 이게 CMO랑 두 가지가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혼합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아까는 패스였죠. 얘는 따보세요. 페이. 페이라는 거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본드는 이제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그냥 두 가지 성격이야. 두 가지 성격이야.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있고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어. 그러면 자 재밌는 거는 자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럼 얘는 콜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보세요. MPTV는 자 지금 여기 MPTV에 콜방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왜 콜방어가 안 되냐면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잖아요. 그럼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CMO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럼 CMO는 안 된다? 된다. 돼요. 다계층 채권이거든요. 그럼 하나야 계층이 여러 가지야.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짬짜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막 섞여 있는 거 봤잖아요. 세트 메뉴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 봤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이야 다양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계층 채권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나타낸 게 어디냐면 넘겨보세요. 자,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가 CMO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가시면 369페이지 박스가 CMO예요. 369. 박스 있어요? 어, 이게 CMO 구조입니다. CMO. 그래서 우리나라는 CMO를 발행해요. 369, 369. 어. 찾았어?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섬순위로 이제 신용등급이 높고 만기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자도 다르죠? 그러면 기간이 질수록 이자가 많이 받아요. 근데 얘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자, 단기는 안 돼요. 콜 조건이 1-3, 3년까지는 콜방어를 안 해줍니다. 근데 7년, 자, 5년은 해줘요. 3개월 이후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3개월까지는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안 해줘? 해줘. 근데 단기 해줘? 장기 해줘. 장기 투자자 해줘, 장기 투자자. 아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장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도 중요한 건 원금이 원리금 수익권 투자자니까 조기 상환은 투자자가 져요. 그죠? 어, 그럼 잘 갈게.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어, 야매 없이 못 들어. 자, 그래서 356으로 가시면 어떻게 잡냐면 자, 우리가 자, 일단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하고 CMO예요. 그 MBB는 채권 형태고 CMO는 증권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야매입니다. 콜방어가 몇 글자예요? 그럼 세 글자 되는 것만 콜방어가 돼요. 그죠? 어, 세 글자 되는 것만. 그러면 세 글자 되는 게 뭐예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된다는 거죠. 어, 맞습니까? 근데 CMO는 다 돼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트렌치별로 다양했죠? 그 아까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적 콜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 쓰면 영어로 어떻게 돼요? 투자자. 그 다음에 발행기관을 발을 영어로 쓰면 발이죠. 그러면 T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자자예요. B가 들어가면 무조건 발행기관이에요. 그럼 따라서 MBB 발발이. 그럼 다 누가 진다? 발행기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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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할 수 없어요. 야매야 해야 돼 이거. 그럼 이건 투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다 발행기관이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어머 교수님 TB는 뭐예요? 혼합형이야. 그냥이야 T하고 B가 다 들어갔어. 투자자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주의하실 게 원리금 시권은 투자자고 저당권은 발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봐. 따보세요. 원투 저발. 내가 스텝을 봐볼게요. 따보세요. 원투 저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 시권은 누구한테?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가 소유권보다는 저당권이라고 해놨어야 돼요. 이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 저당에 대한, 풀에 대한, 그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럼 CMO도 원리금 시권 투자자니까 조기상환 얘가 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교수님, TS는 뭐예요? T가 투자자죠? 그럼 X가 학교 다닐 때 복수체제예요. 그럼 그냥이야 투자자 애들이야. 투자 애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356페이지 박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MBB는 그냥이야 발발발이야. 다 발행기관이야. 얘기해봐. 쿨방어 돼? 얘가 안, MBB가 안 돼? 얘들 그래. 되잖아. 세 글자잖아. 확, 세 글자인데, 진짜 안 돼. 자, 그 다음에, MBTS는 투투투지. 그 발행기관이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콜방어 돼요? 왜요? 감사합니다. 그죠? MBTB도 콜방어 돼요? 왜요? CMO는? 왜요? 근데 장기일수록 단기일수록 장기 보험적 고방을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원투 저발. 원투라는 건 원리금 시권이 투자자한테 가요. 조기상환은. 근데 저당권은 발행기관이죠.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199페이지로 문제집으로 가보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99페이지로 가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오셨으니까 일단은 가볼게요. 지금 199페이지 1번 있나요? 자, 틀린 거는 이제 5번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봐봐. 여러분 이 채권을 그냥 했어요? 유동화했어요? 현금화시켰죠? 그럼 현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유동성은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라고 하셔야죠. 유동성은 증가됐습니다. 예전 제가 OX 문제 냈던 문제였어요. 그죠? 유동성 감소다 증가다? 증가.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2번에 틀린 게 4번을 보시면은 4번에 펜 들어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있지? 이게 차입자야. 차입자는 몇 차 있어? 1차죠. 2차가 아니죠. 그죠? 그런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오면 무조건 1차야. 2차가 틀렸지? 몇 차로 가셔야 돼? 1차. 이게 1차 시장이 이 차입자와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201페이지 가시면은 4번 있나요? 자, MBS 도입에 대해서 틀린 거. 자, 4번을 보시면은, 자, 이 MBS를 도입하잖아요. 보세요. 그 MBS를 도입하잖아요. 봐봐. 이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MBS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투자 안 해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공사가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요구보다는 크게 만들죠. 그럼 그냥이야 투자를 해. 그럼 돈이 들어오죠. 응? 그럼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그냥이야 얘네들한테 돈을 줘. 그럼 얘네들 돈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나고 주택금융도 활성화된다는 거죠. 지금 MBS에서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지. 금융을 확대시켰지. 그럼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하겠죠. 현금이 들어와서 팍팍팍팍 쏴주니까 무주택 선물한테. 아시겠죠? 그죠? 어머, 이제 나왔다. 5번.
자, 2번. MBB 있어? 네. 발발이지? 네. 그럼 투자 들어가면 돼? 안 되죠, 안 되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발발이잖아. 그럼 다 누가 주고 가는 거야? 발행이야, 발행이야. 그래서 봐봐. 지금 이 저자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당권으로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저당권이에요. 밑줄 쳐보세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진파분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게 있나? 이걸 이제 줄여서 저당권으로 하는 게 낫지 소유권으로 하면 헷갈린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 소유권은 뭐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 그럼 투자자 가죠? 발행기간인 가죠? 오케이. 문제인지 아시겠어? 넘기세요. 그러면 맨날 나와 맨날 6번 갑니다. 6번하고 7번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 이게 한글로 나온 적도 있어서 한글. 한글이 어떻게 나왔냐면 답이야.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좀 길죠, 그죠? 근데 이게 왜냐면 공사에서 나오는 그 한글 지문이 그 법에 나와 있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7번에 5번을 보시면은 한글로 나왔어. 한글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예요. 그런가요? 그럼 발발이잖아요. 그럼 다 누가 져요? 발행기관이죠. 투자자가 조기상환의 위험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20회 때 내가 욕을 했어요. 욕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야매하는지 이 출제원들이 다 나랑 다 옛날에 그 같은 동기도 있고 맞거든요. 교수들이. 내가 지금 강사에서 막 그러니까 야매하는 거 보고 날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한글로 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지고 내가 동영상에다가 개새끼들 막 그랬지. 욕을 했거든. 근데 쫄아가지고 다음이 영어로 된 거야. 그래서 6번이 영어로 다시 낸 거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20회 때 내가 욕을 하니까 얘네들이 영어로 MBB를 다시 낸 거야. 그래서 이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을 또 영어로 MBB로 적어놓은 거지. 그게 바로 6번의 2번이야. 찾았어? 네. 소리가 강해. 그럼 발발이지? 네. 그럼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전가돼, 전가가 안 돼. 안 되겠잖아. 발행기간이 갖고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죠?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글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라는 게 공사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요 6번, 7번 이해 가셨어요? 네. 가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서. 자, 지금 8번 있나요? 8번? 네. 자, 봐봐. 아까 CMO 기억나시죠? CMO는 그냥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아까 제가 1-서부터 쭉 순위가 있었죠? 그게 하나하나 트렌치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다양화라는 게 나옵니다. 다양화. 그럼 채권이 하나예요? 다양화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트렌치별로 다 다르죠. 그럼 이건 CMO를 찍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8번에 가시면은 2번에 봐봐.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 이자를 다양화라는 단어가 있나? 예. 이거 뭐니? CMO, CMO. 여러 종류에 대한 자계층 채권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MPTB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MPTB예요? CMO예요. CMO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절 보세요. 이 저당 시장은 몇 차, 몇 차가 있다? 이 저당 수요자가, 수요자 차입자 나오면 몇 차? 투자자 나오면?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죠?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오늘날 반응하는 게 MBB하고 CMO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MBB, CMO만 계속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콜방어 가능해. 왜? 세 글자니까. 그치? 발발이지? 다 누가 가져오는 거야? 아니, 그냥이야, 다계층 채권이야. 다양화 나오고, 만기 구조가 다르지. 콜방어 되나? 되지? 단기 돼? 장기, 부분적 콜방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사들이 초과담보까지도 굉장히 강의를 하거든요. 그 초과담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넓혀보긴 합니다. 근데 요 정도만 맞추시면 거의 시험지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내도 못 맞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알았어. 가만히 있어. 맞아? 야매를 가르쳐주게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넓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MBB하고 CMO만 죽은 장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나중에 문제집은 조금 이렇게 내용 쪽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서 약간 넓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딱 거기까지 수준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오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츠를 가볼게요. 자, 2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집. 아우, 됐다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100% 나와요. 문제집에 206페이지 가시면 12번 있죠. 이 12번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은 어디까지가 배정이 돼 있냐면 211페이지까지가 배정이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100% 시험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이 나와, 법조문이. 근데 법조문이 올해 바뀐 게 있는데 바뀐 게 핵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 법으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리츠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걸 강하게 간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복도 할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리츠입니다, 리츠. 페이지 370페이지. 3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100% 출제가 됩니다. 100%. 강사가 100%라는 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370페이지 찾으셨어? 제가 학자 입장에서 리츠를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리츠가 나오고, 근데 리츠가 나오는데 법조문이 나와요. 법에 나와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서 그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리츠는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그럼 투자회사가 주식을 상장을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투자해서 그냥요,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보다는 그냥입니까? 그 회사의 부동산을 산 겁니까? 부동산을 산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요,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처가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어느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죠? 안전하게 또 간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이야 원금 손실이 있어. 코로나 터졌어. 그냥이야 얘도 떨어져. 떨어져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니츠라는 개념부터 이제 잡아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고 회사 법이 있죠. 법이 있고 상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에. 자, 영어로는 니츠라고 해요. 니츠 회사가. 자,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개 모집입니다. 공모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불특정 다수. 그래서 가, 물, 병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 얘네들한테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 자, 그럼 얘는 그냥이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 지분.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용보다는, 자,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이제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주거용보다는 이제 업무용에 투자해서 오피스텔에 투자합니다. 그럼 임대 수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내부 유보로서 해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이 의무 배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투자자 모집,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MBS라는 부동산 증권이 있죠. 부동산 증권에 투자해서 또 우리가 배당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얘도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고,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죠.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371페이지로 가시면은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법조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가가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아까 그 기출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일단 이제 그걸 다 한 다음에 뒤에 박스를 제가 연결시켜서 볼 건데 이제 박스를 먼저 보면은 그 박스로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371페이지 가시면 의 있나요? 그 맨 밑에 가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넘겨보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자기 관리는 그냥 해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럼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죠.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회사예요. 그죠? 맡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위탁 관리는, 자, 위탁 관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자산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IMF 때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잖아요. 법정관리 들어가면 회생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런 게 망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를 사들이는 게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그러한 부실에 대한 그런 부동산 회사를 사들여서 현금화 시키죠. 그럼 사전에 어떻습니까? 회사가 회생되게 되면은 또 어때요? 실업이 또 늘어나지 않고 경기가 또 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우리가 그 이 리츠를 활성화시켜서 이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더 숫자가 많아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 여부를 봅니다.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자기 관리 리츠는 그냥 있어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실체형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있어야 되고 상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얘한테 그냥요, 위탁을 해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와 등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네 국장한테 영업인가를 받습니다.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자,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격 요건만 받으면 등록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책의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372페이지 아까 자기 관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야 되겠죠. 그럼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고,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그냥입니까? 자산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자, 위탁 관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을 둘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요까지 가시겠죠, 그죠? 요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이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회사의 그냥입니까? 요거는 위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자산 투자 운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의 개발에 대한 자문 업무 이런 건 하는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자문회사는 그 업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 오른쪽에 가시면 나의 부동산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 자문 및 평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의 나 오른쪽 372페이지 메뉴에 나 찾으셨어? 그럼 형광펜 칠에 자문 및 평가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얘는 관리를 해줘 자문 및 평가를 해줘? 그러면 관리회사랑 업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회사는 그 부동산 취득관리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이건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문 및 평가 나오면 관리회사야, 자문회사야? 자문회사가 되죠. 자문 및 평가가 이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 투자회사법이 밑에 가시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고, 아까 이 투자회사법 특별한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명칭을 쓰고요. 자, 뭐 업무 범위는 뭐 나중에 이따 할 거고,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발기 설립 방법이며,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립할 때는 현금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설립 때는, 현물은 현금이에요? 물건이에요? 부동산 같은 걸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시험문제 나옵니다. 체크하셨어? 그럼 설립 때는 그냥이야. 현금을 가져와야 돼. 현찰 박치기 해야 되지. 물건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4.6조의 설립자본금이 있어요? 별표. 이게 나옵니다. 자, 설립자본금은, 자, 금액이 나와요. 일단. 설립자본금은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얘는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억이고요. 얘도 3억이에요. 그럼 따 보세요. 533.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533. 근데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나오죠? 그래서 어떤 관리가 먼저? 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 기구가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533이라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자기 관리는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자,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는 3억이 되겠죠. 지금 보겠습니까? 요 설립자본금이 가장 많이 떠요. 그죠? 설립자본금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보고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설립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앞에 보시면은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라는 거죠. 찾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이 돼요?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설립됐구나. 그럼 출생신고를 10일 이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요 나중에 100일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 그 설립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요. 우리 아이 잘 커요? 그 100일 잔치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현황보고서. 그럼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가 다르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설립보고서는 아까 설립등기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현황보고서는 설립보고서 제출하면 3개월이라는 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로부터라는 건 장난 안 치고 아마 이 10일이나 3개월을 갖고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설립보고서는 며칠이네? 10일이네. 현황보고서는 3개월 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영업인가 및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관리는 영업인가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등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10조의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이것도 별표. 자, 아까는 설립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저자본금을 이 정도 갖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따면서 755. 전화번호를 남겨줘야 돼요. 755. 그럼 얘는 얼마? 70억. 얘는 50억. 50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화번호 같죠? 그죠? 그래서 533은 뭐고? 755는 설립자본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보세요. 572. 35, 35. 이렇게. 그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관펜을 칠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최저자본금이에요. 요 나오면.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이 안 나오고 요 6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오면 이건 무슨 자본금이다? 최저자본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최저자본금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그럼 그 이내라는 거는 최저자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50억, 50억이라는 거.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위탁관리는 아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 고용 상근 임원 둘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구의 주식 공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또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났는데 주식을 공개 모집해요. 자, 그럼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에 가로친 거는 다 보지 마세요. 그냥 가로친 거 싹 보지 마시고 그 전까지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아니 그러니까 가로친 거 보면 헷갈려. 가로친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전이 있어 전? 네. 그 다음 밑에 까지는 있지? 네. 그냥 연결시키라고. 중간에 글씨 보지 말라고. 그럼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에는 청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2번. 그러면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 후부터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그 후부터가 오른쪽에 2년이네요. 2년이네. 몇 년이네? 그래서 2년 이내가 현관펜 칠하셔야 돼요. 이게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주식 공모 나오면 몇 년? 2년.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욕을 잘 안 해요. 처음 욕해 볼게요. 다시 2년. 네가 공모했지.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주식 공모는 2년이네. 아시겠죠, 그죠? 2년이네.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방의 청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찾았죠? 그럼 3번은 뭐 예외는 안 나오더라고 요즘.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이 있어요. 기출문제 나오는 것만 할게. 주식의 분산이라는 게 있나? 이게 뭐냐면 한 놈한테 너무 많이 주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2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한도여서 자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주매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에서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50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찾았죠? 그럼 50%가 중요해요. 몇 퍼센트가? 원래는 얘가 30, 40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상향 조정시켜줬어요. 그럼 얼마? 50, 50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제한이 없어요. 얘는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까? 그럼 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따 또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 잘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죠? 그 다음에 제12조. 현물 출자라는 단어 있어? 자, 봐봐. 아까 설립되는 현물 출자할 수 있어, 없어? 설립되는 533을 현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 근데 현물 출자가 최저자본금을 갖추면 가능해요. 그럼 아까 영업인가 등록 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6개월 이후에 최저자본금이 갖춰지면 현물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는. 지금 보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추고 나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있어요? 부동산 체크하시고 지상권 임차권이라는 얘기를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거기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에다가 박스.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그 다음에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 재산의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속되는 부동산의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죠. 신탁 수익권 밑줄.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지상권도 될 수 있어요. 임차권도 될 수 있죠. 신탁의 수익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었어요. 그럼 부동산이 부지였어요. 그냥입니까? 부지가 임신을 합니까? 임신하죠. 자, 따라서 부지 임신. 부가 뭐야? 지가 이미 신이 신탁 수익권 네 가지를 남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암기하시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현물 출자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대토보상권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로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토지를 보상해 줬어. 그 현물을 갖고 있지. 이것도 출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절대 보지 말고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해놨어? 오른쪽 가시면은 제13조 있어요. 제21조 있죠? 그 배포청 보세요. 이게 좀 바뀐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자산을 다른 각호의 하나에 투자해야 되죠? 그럼 그냥이야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 개발 사업 할 수 있죠? 아까 부지 임신 기억나? 지상권, 입찰권, 신탁의 수익권 있었잖아. 거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지. 증권, 채권도 할 수 있고 현금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그 투자 운용은 1번 밑에 어떻게 돼요? 취득 개발이 처분할 수도 있죠. 관리할 수도 있어요. 실 운영을 포함한 임대차, 전세차도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3번의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법인, 대통령이 정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대통령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예치도 가능한데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시행일이 2월 21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새로 따끈따끈한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장난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업무가 운영하는 업무가 조금 약간 바뀐 거지 투자에 대한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자, 아까 제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시켜야겠죠. 네. 넘겨보세요. 그럼 몇 인이냐면 영업인가 시는 3명 이상이라고 돼 있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을 경과 시 5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자꾸 뭘 내냐면 밑에 굵은 무시를 해요. 밑에 1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딸 수 있잖아요.
그럼 잠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틀리게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주구장창 돼요. 그럼 요거는 눈에 딱 보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 16조하고 제 17조로 한번 가보세요. 16, 17조 찾았습니까? 가면은 잡을게요. 아까 자산관리회사 아시죠? 자,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관리 기치는 그럽니까? 실체 회사가 있습니까? 전문 인력을 둬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실체 회사가 없죠. 전문 인력을 못 두죠. 그럼 지가 리치에 대한 걸 못해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리치 요건과 같습니다. 누구 요건과 같다? 자기관리 리치랑 같아요. 아, 얘기해봐. 그럼 얘는 자기관리 리치랑 같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있어요? 인가 받았어요. 자본금이 70억이었죠. 전문인력이 5인이었죠. 그러면 얘는 자기관리 리치만 암기하시면 그대로 떨어간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얘는 누구랑 똑같아? 언더스탠드. 그러면 그냥이야? 얘 인가야. 인가고. 자본금, 최저자본금 70억이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인가하고 자본금 얼마? 70억. 그렇죠? 이건 자기관리치랑 똑같아요? 이게 안 한다? 전문 인력도 몇 이상? 5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관리치만 암기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자문회사는 등록으로 가야 돼요. 인가다, 등록이다. 등록이고, 대통령이 정하는 거에 자본금은 10억입니다. 10억이고, 등록은 3인 이상만 있으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이야, 자기관리랑 유사해. 등록이야, 인가야. 최저자본금 얼마야? 70억. 전문인력, 5인. 이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자문회사는 뭐야? 등록 10억 3인이 되는 거죠. 자문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게. 자문이 평가하려면 그냥 이제 똑똑해야 돼. 그냥 이제 10등 안에 들어야 돼. 몇 등 안에 들어? 10등록 이렇게. 아시겠죠? 10등. 뭔지도 모르고. 몇 등 안에? 10이 뭐야? 등이. 등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억하고 등록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리치와 똑같지만 암기가 안 되면, 왜 우리가 알리바바 도둑대들이 있었잖아요. 알리바바 도둑대, 도둑놈들 있죠? 그 몇 명이 도둑해 지려오는 거야? 40이냐? 만약 40이라고 하자. 40이 훔쳐왔어. 그럼 관리는 그냥이야? 더 많아야 돼. 70인이 관리해. 몇 명이 관리한다? 70인이 관리해.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몇 인이 관리한다? 관리는 70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70이 뭐예요? 인이? 인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는 자기 관리 리치를 암기하시면 고대로 따라와요. 몇 등 안에 들어야? 감사합니다. 자문은 10등이죠? 10억하고 등록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벌이는 한계가 있어. 아까 내가 욕한 거 알지? 주식 공모. 몇 년? 거봐, 잘하잖아. 그지? 머리가 한계라니까, 그지? 하여튼 그런 건 잘해. 그죠? 자,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해. 그죠? 집에 가면 안 생각나. 아시겠죠? 그죠? 나야 별표 쳐. 나는 일주일 내내 강의, 강사들은요, 왜 암기하냐면 계속적으로 강의를 월요일부터 똑같이 해요. 근데 그냥, 야,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접어. 그럼 생각이 뭘, 생각이 나. 어이씨, 어떻게 70억이든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공모 몇 년? 2년. 이런 거, 그죠? 자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재밌어요? 재밌게 해. 어차피, 머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맨날 외워. 주식 공모 2년, 집에 가면 3년? 뭐, 이렇게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10등 안에. 3등이, 10등이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8조는 뭐, 처분에 대한 거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범위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건 좀 안 낼 것 같고, 그럼 밑에 가시면은, 19번에 보시면, 자산 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좀 베풀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좀 출제가 됩니다.
자, 아까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부동산 증권도 있었고 현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만 현재 총자 100분의 80 이상을 어디에?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이게 MBS 같은 거예요. 현금의 80% 이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은 70%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건축 중인 것물도 그냥 이제 포함돼요. 포함되고, 아까 기업 고정 니츠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 80%를 보유 안 해도 돼요. 근데 기업 고정 니츠는 70%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체크해드리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게 지금 제 20조 보시면 신용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신설로 좀 들어갔어요. 신설로. 신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은 부동산 투자의 주식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 정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공시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지문만 나오니까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고 21번 보시면 배당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배당에다 몇 번 쳐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자, 상법에 따라서 해당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을 주주한테 배당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이익증명금은 적립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배당이 자기관리리츠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배당을 자기관리리츠만 50%로 내려줬습니다. 몇 퍼센트로 내려줬다? 다른 놈들만 90%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연장시켜줬어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굵은 글씨 있죠. 자기관리리츠는 2021년 몇월 며칠까지 12월 30일까지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당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얘는 90이에요. 얘만 50이에요. 얘는 이익증명을 적립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제 위탁관리와 얘네들은 이제 또 이익 배당을 하면서 초과 배당도 가능한데 자, 오른쪽에 22번 가시면 차입 및 사채 반응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보통 지분, 자, 이거 리츠라는 건요. 이거 보세요. 리츠는 그냥이에요. 이건 지분이에요. 지분이죠. 그죠? 주식이죠. 근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 및 발행 사채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있다. 그럼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두 배. 주주총회의 특별 권리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이제 일단 385페이지 가시면 이제 눈에 보여요. 자, 박스가 하나 있나요? 갑니다.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이에요. 근데 기업구조는 부동산 회사만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하고요. 자기관리는 주식회사하고 실체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비상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식 소유 한도가 있었죠. 1인당 몇 퍼센트 이내. 근데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자, 주식 공모는 발행 주식 중심 30% 해야 되죠. 근데 기업구조는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 먹어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거죠. 상장은 다 설립 후 즉시인데 기업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기업구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산구성 기억나시죠? 부동산이 몇 퍼센트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의 10%니까 이제 80% 이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기업구조는 구조조정 부동산의 70%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유가증권 보유 의무는 없습니다. 전문 인력 필요하죠. 자기 관리는 인가 후 6개월 경과시 몇 면 이상. 근데 위탁 관리는 기업 구조는 명목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항 없죠. 자산 관리 회사한테 위탁하니까. 그럼 자산 관리 회사가 5인 이상 필요하겠죠. 그런가요? 설립 자본금 따보세요. 533. 최저 자본금 75. 자금 차입할 수 있죠. 자기 자본의 몇 배 내. 주총이 특별 변이 얻으면 10배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법인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아직 법인세가 혜택이 없습니다. 네, 실체 회사니까.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얘네들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당 시 면제를 해줘요. 그죠? 아까 우리가 그 90% 이상 배당해줬죠. 그죠? 그러면 배당 시 면제를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의무 배당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일단 자기 관리는 법인세 혜택이 있어, 없어?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는 있어.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해준 거 거의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나오기 때문에 뭐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가볼게요. 자, 틀린 거는 그냥 답만을 볼게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였죠? 206페이지. 그럼 지금 제가 한 게 다 튀어나옵니다. 자, 12번 있나요? 자, 오는 겁니다. 자, 1번. 부동산 투자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이 많이 투자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금 어떤 게 회사가 더 많다 그랬어요. 기업 구조조정수가 자기관리보다 더 많죠. 그런가요?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명목이고 기업 구조조정은 증권사에 모두 상장될 필요는 없죠. 아까 사모도 가능했죠.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의 금융기관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하고 하지 않고 있다. 차입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별표.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고. 직원 고용하고 상근 임원 줄 수 없습니다. 자, 2번. 자, 기업 구조는 실체성입니까? 명목입니까? 자, 이건 자기관리로 고치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자사 운영 전문인을 포함한 임직원 상근하죠? 사장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설립자본금 기억나시죠? 기업구조는 아까 얼마였어요? 3억이죠. 그런가요? 자기관리는요? 5억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는 5억은 맞는데 자 기업구조는 3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럴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봐봐 몇 퍼센트였어요? 50%였잖아요. 맞습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자, 1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갈게요. 자기관리는 기업 구조종을 위한 매각하는 부동산에 매입하는 게 아니죠. 기업 구조종 같은 거 매각하는 거는 기업 구조종 부동산 투자가 되겠죠. 그럼 자기관리를 기업 구조종으로 바꾸셔야 되죠. 바꾸셨나요? 아니, 14번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기업 구조종 매각하는 건 기업 구조종 회사잖아. 명목 회사는. 그럼 자기관리야, 기업 구조종이야. 교육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15번 갑니다. 15번이 틀린 거 2번. 아까 기업고정은 회사 실체가 없죠. 법인세 면제 혜택은 있습니다. 자기관리만 없었죠. 아우 나 미치겠어. 아까 바로 왔어야 되는데. 자기관리만 없는 거예요. 얘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기업 구조는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 회사 같은 거는 법인세를 4개예요. 얘는 실체 회사입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모회사를 설립해요. 자회사. 그럼 그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럼 독립된 그 법인세도 면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요건을 갖추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자기관리지수는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 법인세를 때리죠. 그렇죠? 근데 기업구조정과 얘네들은 그냥이에요. 명목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한시적으로 특히 기업구조정 같은 거는 정부가 활성화시키려고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법인세 면제 혜택 있다. 자기관리만 없는 거예요. 그렇고요. 16번 갑니다. 틀린 거. 4번. 자,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 임직원을 두어야 되는 거는 이건 기업구조정이야 자기관리야. 자기관리. 17번. 3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 직원 고용하고 상근임원 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매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18번입니다. 옳은 거. 1번.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 맞죠?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 3억 맞죠? 근데 봐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라는 단어가 있지. 이게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야. 50억이 되는 거지. 그렇지? 3번. 자기관리는 실체지.
근데 기업구조는 실체가 아니잖아. 기업구조는 지워야지. 자기관리만 실체가 되겠지. 그렇죠? 또 나왔다. 지겹다야. 위탁관리는 직권조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구원한 상금임을 줄 수 없다. 또 나왔다야. 자, 부동산 투자는 금융기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9번에 2번. 자기관리 리치 설립자 부분이 3억입니까? 5억이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20번의 맨 마지막 5번. 자, 현물출자가 설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1번은 뭘 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위탁관리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내부 통제 이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21번의 2번, 위탁관리는 주주를 보호하기에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한다? 자, 말이 안 되잖아요. 위탁관리는 직원 고용할 수 있어요? 직원이 있어야 뭐 준수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거 준수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 오버해서 지금까지 해드린 거는 그냥이야 100% 나와.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용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시험이 나올 때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감정평가 시험을 뺏겨냅니다. 감정평가 시험. 근데 지금 감정평가가 3월 달에서 6월 달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달이 돼야 시험이 나와요. 그럼 그냥이야 그 소스가 있어. 다 갖고 올게 내가.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돼요 얘네들이. 아까 왜 설립 때 현물 출자할 수 없죠? 이것도 뺏겨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거기 나오는 게 소스가 되니까 거기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거 나중에 가져올 테니까 요거 기출 문제나 열심히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됐어요.